회계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격증 전산세무회계. 저는 에듀일과 함께 하루 4시간, 2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달 국가공인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시험에 합격한 23살 취준생 윤현수입니다. 제가 지금 회계학 전공을 듣고 있고 대학교 4학년인데 교수님께 무슨 자격증이 필요할지 물어본 결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번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부가세법이 추가되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에듀일과 함께 공부해서 하루에 4시간 그리고 2개월가량 준비했더니 90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에듀일 교재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가면서 공부를 했더니 정말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에듀일 광고를 보게 되면 되게 친숙하고 아 에듀일이라면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듀일을 알아보게 되었고 실제로 전산세무회계 강의를 알아본 결과 영원 동시합격반이라고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면 환급해주는 좋은 강의가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환급받아서 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제 헬스장 하는 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교수님은 전산회계 1급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구성석 교수님입니다. 포인트 강의를 해주셔서 좀 더 효율적인 강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찝어주신 부분이 시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회계 분야에 취직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당장 에듀일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에듀일은 합격이다!